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 소속 장애청소년 야구동아리 이스트 타이거즈가 기아 타이거즈가 후원하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고성군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담사리 의병장 안규홍 창작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구례군이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블랙야크 아이쿱 생협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주시가 한전 KDN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쌀빵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